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순두부 로제 순두부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치즈 폭포식하고 예, 맞춰졌습니다. 예. 피클 드디어 제가 피클 샀습니다. 피클 샀고요. 예, 하여튼 예,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로제 소스랑 파스타 소스랑 해가지고 순두부 넣고 이제 야채 넣고 볶은 겁니다. 예, 일단은 잠시만요. 요거 썸네일. 예. 됐습니다. 예, 썸네일 찍었고 일단 오늘 이제 요리를 요구했으니까는 요거부터 먹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일단은 예, 순두부랑 같이 해서 예, 맛있겠죠? 순두부인데 하여튼 약간 좀 로제 떡볶이 먹는 그런 느낌도 나고 맛있습니다. 근데 그냥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걸 사가지고 그라탕을 해 먹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차피 이제 시판 되는 소스라서 굉장히 맛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 피자. 토마토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이제 이 두께가 답 치즈인가 봐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요거 잠깐 요거를 할까? 아 아니다. 이렇게. 예. 맛있습니다. 빵도 부드럽고, 위에 뿌려진 이 붉은 소스가 칠리 소스 같은데, 약간 좀 매콤하네요. 그렇다고 막 라면처럼 매콤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살짝 매콤한 정도. 이제 피클로. 피클을 이제 맨날 마트에 가면은 피클 산다고 피클 사러 마트 가면 꼭 피클을 빼놓고 와가지고 근데 이번에 샀죠 피클을. 콜라 그냥 이것저것 사고 나가면서 피클을 사야지 하면은 항상 까먹었어. 콜라.
맞다. 요 하얀 게다 순두부입니다, 여러분들. 치즈 아니고 순두부예요, 순두부. 아, 콜라도 시원하고. 피자, 예. 네, 당근님 반갑습니다. 당근님 방금 에드벌론 상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 머신님, 예, 2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있네요. 에드벌룬도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제 2022년 연말 됐네요. 그죠? 벌써부터 막 이제 막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하고 막 그러던데. 피자. 예. 코로나 보니까 좀 탄산 때문에 트림이 좀 나서.
아무튼 순두부를 색다르게 보니까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한식과 양식의 퓨전. 오늘은 2022년 12월 5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9시 50분입니다. 거의 다 먹었네요. 이제 그 16강 그 브라질과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가 내일 새벽 4시인가? 이기면 새벽에 되게 시끄럽겠는데요? 난리 나겠는데. 16강 올라가면 잘한 거죠. 그것도 나는 잘하는 막 일본처럼 막 죽음의 조까지 아니어도 잘하는 팀꽤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브라질은 전통 강호다 보니 이제 그런데 이제 국뽕 유튜브 채널들은 뭐 피파 랭킹 1위 1등 말 이기면 완전 대박인 거고, 그죠? 저도 뭐, 저도 잘했다, 뭐, 이렇게 막, 칭찬받을 일? 16강이면 뭐. 그죠? 브라질은. 그러지 우승을 노리는 팀일 텐데 16강에서 져버리면 큰일이니까 이제 이러다가 또 2002년 월드컵처럼 또 기적이 일어날지도. 맛있다. 시간이 새벽 4시라서 근데 사람들 또 밤새서 보겠지, 그죠? 이게 빅 이벤트잖아요, 그죠? 출근 전이네, 그러면, 그죠? 후반전이면은.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16강은 좀 고민해봐야겠다. 볼지 안 볼지.
아프리카는 BJ들이 이렇게 중계할 수 있나? 있으면 해볼까 한번. 아, 상관없어요, 아프리카는. 아, 아프리카 자체에서 홈쇼니까. 그거를 이제 같이 보는 그런 건가? 아, 그거 해볼까? 아프리카 플레이어로 해야 되겠네. 전 방송을 이제 OBS로 하는데, 송출하려면 아프리카 플레이어로 해야겠다. 아, 그래요? 어차피 보면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게 재밌으니까, 그죠? 새벽에 볼 거면 그냥 멍하니 보는 것보다 그렇게 송출하면서. 아무 뭐 딱히 없네. 아, 그럼 MBC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안정환 그분 말 잘하잖아요. 재밌게. 그럼 안정환 그분이 예능도 많이 나올 거니까 아무래도 입담이 좋으시니까. 예능에 많이 나왔던 거랑, 예. 아닌 거랑 다르니까. 틀면서. 내일 좀 미리 좀 세팅을 하고 4시부터면은 끝나는 시간이 늦어도 한 6시에 끝나겠죠? 6시? 아니야, 진짜 넉넉 잡고 하면 7시? 이게 또 이제 한번 중계하면 또 책임 중계라고 끝까지 해야 되니까. 옛날에 이제 야구 중계 막 그런 거할때 책임 중계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어갖고. 어우, 근데 굉장히 배부르네요. 치즈 폭포 시카고가 치즈가 많아서 그런지 배가 금방 차네. 배가 그냥 금방 막 포만감이.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